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0만 원 후반부터 300만 원 초반 가격대의 대표 범용 스트랩 험싱싱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이바네즈와 펜더 USA, 쉐터 커스텀샵과 뮤직맨까지 맑고 투명한 클린톤부터 날카롭고 강력한 게인 사운드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대표 범용 스트랩 험싱싱 모델의 다양한 사운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 후반에서 300만원 초반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일렉트릭 기타라면 특별한 옵션을 지니고 있는 브랜드의 기타를 제외하고서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들이 포진해 있는 가격선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다뤄볼 기타들은 각 브랜드에서도 가장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범용 스트랩 모델들을 선정했기에 더 기대가 큽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바네즈에서 제작이 되는 AG2204. 네. 펜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네. 쉐터 커텀샵 트레디셔널 험싱싱. 뮤직맨 컨레스 RS 험싱싱. 클린 사운드와 크런치 사운드, 강력한 게인 사운드까지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이 특집을 준비하면서 사장님과 제가 어떤 얘기를 자꾸 했냐면 이 범용이란 말을 좀 빼면 안 되냐.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대처하고 수 있는 단어를 좀 찾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래갖고 뭐 저기 TDS다. 그 저기 뭐야 타이거 드래곤 캐슬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결국 범용성이잖아요. 이거 말고 없을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그래 그냥 슈퍼 스트레스라고 하자. 옛날에 어쨌든 스트레스를 뛰어넘은 그 스트레스라고 하면 어쨌든 스트라토캐스터, 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가 네. 기본이 되잖아요. 가장 시작이 되고 그거를 뛰어넘는 출력과 이제 좀 더 많은 범위를 아우를 수 있는 기타에서 슈퍼 스트레스라고 하자고 했는데 계속 모르게 자꾸 범용성, 범용성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범용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타의 특색을 좀 희석시키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장르에도 잘 어울린다. 굉장한 강점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그러면 그 기타는 이렇게 특색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엄청난 범용성 자체가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기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범용성 기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던 기타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나마 좀 맞을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편식이 없는 친구들이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각 브랜드의 특색을 잘 가지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험싱싱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브랜드의 색깔이 확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 브랜드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재밌는 비교였던 것 같습니다. 은총 씨 같은 경우에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많은 세션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스테이지에서 많은 공연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총 씨가 직접 하시는 밴드도 있고 아니면 프로듀싱한 밴드의 무대를 보실 때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아티스트의 무대에 세션으로 네. 참여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런 경험들을 모아서 오늘 만나봤던 기타들을 어떤 때 사용했으면 좋겠다 추천을 조금 해주신다면 네. 그 전에 일단 내 브랜드의 기타는 요건 일단 깔고 가겠습니다. 네. 모든 음악에 가능합니다. 일단 그거는 깔고 가고 싶습니다. 그거는 일단 무조건 네. 깔고 가고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기타는 사운드가 너무나 다릅니다. 일단 알바네즈 같은 경우는 미들 쪽이 굉장히 부스팅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뚫고 나가려고 중심 덩어리가 굉장히 좀 크게 들리는 네. 편이 있고요. 팬더 이제 울트라 같은 경우가 이게 참 재밌는 게 팬더 소리가 나면서 되게 좀 스무스한 느낌이 있어요. 되게 스무스하게 묻어요 음악에.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 예전에 울트라 처음 나왔을 때 와 이거 진짜 미쳤다고 한 게 너무나 그러니까 팬더 울트라는 제 머릿속에 스무스함 네. 되게 이렇게 싹 이렇게 감아주는 뭔가 이렇게 그 말인즉슨 어떤 장르와도 또 잘 묻는다라는 예, 예, 거죠. 그렇죠. 약간 엄마 같은 느낌. 엄마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알바네즈 AZ가 약간 좀 자기 주장인 그나마 있는 타이라면 오히려 팬더 울트라가 엄마 같은 느낌. 싹 안아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쉑터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보면 엣지가 확실히 탁 살아있죠. 이번에 리뷰했던 것도 그러니까 섹터 기타 원래 다 그렇진 않은데 요 이제 트레디셔널 시리즈가 좀 유독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니까 존서나 뭐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엣지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뮤직맨 같은 경우는 이게 뮤직맨이 참 이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타가 별로여서 아쉽다는 게 아니라 뮤직맨이 실제로 되게 좋은 기타인데 그리고 2000년도 초반 때만 해도 정말 맞습니다. 그 일단 대표적으로 그 당시 때 이제 최고의 아티스트가 누구였냐 지금의 브루노 마스 같은 느낌의 인기가 있었던 이제 뮤지션이 자미로카이라는 뮤지션이 있었죠. 그 자미로카이의 메인 기타리스트가 밴더로 이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늘 메인 기타로 뮤직맨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인 베로나라는 라이브를 보시면 거기서 뮤직맨 기타를 굉장히 멋지게 치고
솔로톤 뭐 리듬 기타 거기서 그 리듬 기타를 엄청나게 많이 치잖아요. 자미로카이 음악. 그러니까 되게 디스코 음악이면서도 그 펑키하고 펑키하죠. 그러니까 자미로카이가 자기가 에이시드 재즈라는 장르를 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쪽을 표방하면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클린톤부터 해서 리드톤 뭐 백킹톤까지 정말 아름답게 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뮤직맨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아재의 기타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또 뮤직맨 아티스트 중에 스티브 루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스티브 루카스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자신의 밴드의 토토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팝 락 그리고 뭐 되게 재즈 락 같은 이런 장르를 만들어냈고 또 그 이후에 그 스티브 루카스가 예전에 전성기 때 그 당시 때 제일 잘 팔리는 판은 다 세션으로 참여했어요. 근데 물론 100% 다 뮤직맨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스티브 루카스가 뮤직맨에서 지금도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기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뮤직맨 기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저도 아직 한 번도 제 돈을 주고 뮤직맨을 사본 적이 없다.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랬지만 뮤직맨이 약간 선택할 폭이 약간 저한테는 좁다고 느꼈던 게 시그네처 제품이 워낙 인기가 많은 모델이니까 뭔가 시그네처는 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오히려 지금은 스티브 루카스 시그네처 예전 모델을 갖고 싶은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봤을 때 다 본명적이지만 첫째는 이 알바네즈는 조금 미들이 굵고 자기 주장 좀 있는 편이고요. 오히려 팬더 이제 울트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감아주고 좀 스무스한 느낌이고 쉑터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써나 타일러처럼 그런 엣지감 있는 빈티지한 사운드가 나주고요. 뮤직맨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뮤직맨 소리죠. 뮤직맨은 진짜 정말 뮤직맨 소리인데 뭐 당연히 뭐 각자 브랜드마다 각자 브랜드의 소리지만 뮤직맨만의 소리가 있죠. 되게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하고 그래서 굳이 제가 정해드린다면 뮤직맨 같은 거꾸로 올라갈게요. 뮤직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약간 좀 뭐 그런 팝락 그걸 조금 더 좀 지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근데 자메르카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나머지 네 기타들도 충분히 그런 장르를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밸런스를 준다면 팝 락 쪽. 그리고 쉑터 같은 경우가 뭐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 솔로 음악도 좋은데 사실 요즘 이번 트레디셔널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요즘 되게 좋아하시는 아테우스 마사토 같은 장르라던가 되게 좀 막 쫀득쫀득하고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힙합이라든가 R&B 뭐 그리고 뭐 근데 사실 쉑터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말하기 애매한데 락도 되고 근데 뭐 하여튼 굳이 요 중에서 나눠야 되니까 뭐 요즘 뭐 팝이라든가 R&B 뭐 힙합 이런 데서 좀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지금 트렌디한 음악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팬더 울트라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팝.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가요. 뭐 발라드 뭐 그 팝 안에는 뭐 많은 장르가 있긴 하겠지만 그냥 정말 스탠다드한 팝들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이런 것들 되게 잘 소화를 해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힘 있고 약간 좀 더 펀칭감 있는 뭐 펑크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락킹한 음악들 좀 그쪽으로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 선택하시면 톤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장르 이 네 기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특화된 거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런 특집은 자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별로 이렇게 기타를 좀 모아서 비교해서 들려드리면 처음 기타를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세컨 기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유용한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런 유용한 특집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